오른쪽 그림은 상훈여학교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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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이 뭘까요? 총? 도수가 될 거야. 그리고 상대 도수를 주어진 거야. 알겠어요? 애들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이든 도수분포 표든 나올 때 상대 도수가 너무 머리가 아파해. 왜? 도수를 따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니들은 도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저 도수, 상대 도수 적고 얘랑 뭐 하기만 하면 돼. 그저 곱하기만 하면 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찢어져 보이지 않는데, 찢어져 보이지 않는 칸이 어머 세상에 몇 칸이나 있어? 두 칸. 두 칸. 이건 바짝 긴장하셔야 되겠지? 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마신 물의 양이 몇 리터야? 1.6 리터 이상인 학생. 이상이니까 이리로 가야 되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럼 얘, 얘, 얘. 얘는 없으니까 됐고. 얘가 얼마? 80명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 상대 도수, 얘 상대 도수. 둘이 더한 다음에 400 곱해버리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80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 상대 도수가 지금 얼마야? 얘 상대 도수가 얼마야? 0. 한 칸당 얼마씩이냐? 10칸 잘라놓은 거 맞냐? 5칸 잘라놓은 거 맞냐? 0.6. 아니, 잘랐어요. 0. 얼마? 0.2야? 0.6 아니야? 0.6.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0.06. 알겠어요? 얘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됐어요? 어머, 그럼 세상에. 그럼 X랑 0.06이랑 더한 다음에 여기다 얼마 곱해? 400. 400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80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X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당연히 나오겠죠. 펜 드시고. 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그럼 X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00명이라 그랬죠? 80이라 그랬지? 80명의 상대 도수는 얼마야? 80명의 상대 도수는 얼마야? 0.. 0.. 0.2야? 20.. 아니 이거 25. 0.2, 0.2? 0.2네? 네. 0.2지? 네. 어,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0.2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X의 값 얼마나? 0.14가 나오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한다. 다양하게 봐. 이제 0.14. 계산하고 있는데 산토끼에서 미안해요. 0.14.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그 여기서, 여기 0.04 나오나? 네. 얘 0.04? 얘는 얼마나? 0.14? 얘는 얼마나? 0.22? 네. 얘는 뭔지 모르지? 네. 그치? 근데 0.4, 0.14, 0.2, 0.14, 그 다음 0.06 다 더하면 얘까지 다 더해버리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 나온다는 거야. 네.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구한 그 상대 도수에다 얼마만 곱해버리면 끝나? 400. 400만 곱해버리면 나머지 2번 문제로 끝나버리게 되겠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무조건 대수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 알겠어요? 네. 이렇게 구하는 건 맞아. 사진을 나한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80명의 상대 도수가 얼마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해 가면 80을 뭘로 나누면 돼? 전체 분의 그거라고 했으니까 400분의 80이라는 얘기잖아. 400분의 80이면 얼마? 0.2나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0.2. 나머지 할 수 있겠죠? 네.